우리 연유령님 어서오세요. 아, 내일 데이트 하려고요. 아, 우리 연유령님.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우 형님. 어떡하지, 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요, 여러분들. 왕따란 뭐 그런 소리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팀 배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축하 인사 못 해줬던 거지, 카카오톡으로 오지게 왔어요, 형님들. 카카오톡으로 축하 오지게 왔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네. 재밌게 보세요, 형님. 재밌게 보십시오, 형님. 아, 근데 오늘 카톡으로 오지게 오고,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혁진이한테까지 축하한다고 왔어요. 똑똑똑 김영환입니다. 똥똥 똥 김봉준입니다. 탁탁탁 조센세입니다. 카톡 진짜 보여드리려면 진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 믿을, 제 평소에 인성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형님들. 연기이지마 이색이야 눈에 눈물 고여. 안쓰럽다. 그런 거 아니고, 카톡으로 진짜, 뭐야, 케이크 선물 받았지. 치킨. 뭐 그런 거 오지게 보았습니다. 축하한다면서. 진짜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용태형이, 어제 제가 용태형이 저번 생일 용태형한테 별풍 쏘고 축하해준다고 했는데, 저한테 안 왔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형님들. 그래서 그런지, 용태형이 바로 케이크 보냈던데. 속아줄 테니깐 그만 자랑하자. 용태형이, 아, 진짜라고요. 용태형이 케이크를 바로 보냈던데. 아니, 사람들 왜 이렇게 케이크를, 아, 근데 구현이도 생일이라면서 뭐 치킨인가 보내주더라. 구현이 요즘 살기 바쁠 텐데. 진짜, 조만간 구현이랑 한번, 방송 한번 해야겠다. 10년지기 친구 얘기해봐라. 아, 근데, 10년지기 친구는 뭐 축하한단 말은 안 오긴 했어. 10년지기 친구는 잊었나봐, 좀 바빠가지고. 10년지기 친구는 잠깐 잊어먹었나봐, 좀 바빠. 10년지기 친구는 잊었나봐, 좀 바빠가지고. 10년지기 친구는 잠깐 잊어먹었나봐, 좀 바빠가지고. 아, 레옹이? 아니, 근데 레옹이를 이 방에 자꾸 안 들이는 이유가, 이 방, 평소에 방송할 때 빼고는 거의 창문 제가, 저는 약간 환기 중이에요, 여러분들. 은근슬쩍 별풍초기와 소리 없이 눌렀네. 연유리 영풍 어디로 내뺐냐? 아니, 이거 별풍선이 이게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이게 자꾸 오류가 많이 뜨네. 창문 여기 많이 열어놔가지고, 여기 자꾸 들어오는 버릇하면, 나중에 문 열어놓고 갔을 때 창문 밖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평소에 못 오게 해야 돼요, 계속. 평소에 여기 못 오게 해야지, 레옹이한테도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근데 우리 집에도 이제 침대, 뭐, 서랍장, 옷장, TV, 뭐 다 있어서 이제 진짜 사람 사는 집 같다. 진짜 우리, 나중에 연유령님, 뭐지? 서울 오시면 바로 재워드릴 수도 있어요, 연유령님.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아, 우리 민국이 형님. 아, 우리 민국이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국이 형님. 마음씨 너무 착한 우리 민국이 형님. 조만간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민국이 형님. 솔직히 안 킬려 했는데 생일이라서 안 키긴 뭐 해서 킨 거지.
집만 사람 사는 집이면 뭐 하냐? 정작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아니고, 예? 아니, 민국이 형님 진짜 너무 착하시더라. 따스하시더라. 저 다음 주에 부산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민국이 형님, 다음 주에 시간 좀 비워주세요. 바로 흥민이랑 해가지고 그거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바로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저도 스케줄 잡아놔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왜 방송 짧게 해? 아니 근데 나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너무 승현이 방송은 기복이 심한데 와꾸는 슬럼프가 없네. 인정. 응, 인정. 근데 진짜 부럽다. 오메야 어떻게 하면 여기 아, 민국이 형님도 사랑분이시라던데. 사랑 다시 빠지시면 다시 사랑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 부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아니까 옛날에 딱 사랑에 빠졌을 때 완전 사랑꾼이시라던데, 이제 또 여성분만 나타나면 바로 또 달달하게 또 러브니스 하시면 되지. 다음 주에 아무튼 민국이 형님 시간 나실 때 그때 맞춰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 때나 내려가도 되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민국이 형님이랑 흥민이 시간 되시면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코인은 진짜 진국이더라. 근데 코이에 대한 오해가 처음에 많았잖아, 형들. 근데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진짜 제가 물론 코이가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격이 진짜 최고다.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방송 때 한참 빠져 있을 때, 한참 코이 언급 많이 할 때, 제가 방송하면서 한참 코이 언급 많이 할때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진짜 오늘 왜 외모도 늦게 일어났냐? 이건 진짜 어제 뜨거웠냐? 아니 오늘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시부의 재주는 전자기 집이 부리고 돈은 오메가 챙기. 코이 진짜 사회복지사 키읔키읔키읔키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혹시 제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막판에 너무 극심해, 진짜. 사과드리고요. 어제 모습 좀 잊어주세요. 어제 제가 또 급격히 우울해지는 바람에 또 쓸데기 없는 멘트들 던졌었는데 님들 못 들은 걸로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민국이 형님. 들어가세요, 민국이 형님. 들어가시고요. 아 근데 나 진짜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로 요즘에 좀 진짜 좀 약간 나중에 진짜 병원 한번 가보려고. 진짜 약간 우울증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로 좀 아니 근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평소에는 이제 감정 조절이 잘 되는데 가끔씩 진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좀 정신 차려. 아니 옛날 막 그런 뭐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외국 영화 같은 거뭐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막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막 정신병원 가서 막 상담 받잖아. 근데 별로 부끄러운 일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는. 근데 조금 일어나니까 병원도 가고 성형외과도 가라 모기로 다문제인 것 같다. 아, 진짜 왜 목 그러세요, 여러분? 밑으로도 문제야 보면 모르냐?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뭘 진무경한테 BJ 그만둔다 그런 말안 했어.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뭐할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나 좋아하는 분들도 뭐 많진 않지만 계시고.
그리고 방송 열심히 해야지. 방송 열심히 해야지. 방송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방송 아니면 프로 방송꾼이에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프로 BJ입니다. 아, 이런 소리 하지 마. 아이, 뭔 소리야. 아, 근데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은 방송 치려고, 내일은. 내일은 방송 치려고. 왜냐, 비커우즈. 내일 방송 쉬는 이유는 저 생일 겸 코이랑 놀이동산 데이트 하기로 했어요, 내일은. 방송 뭐 켜드리고 싶은데, 놀이동산은 방송 못 켜가지고, 방송 안 켜고 데이트 하겠습니다. 현이 생일이니까, 한 번만 놀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아니, 그냥 모레 있을 그거 뭐죠? 보컬 트레이닝. 모레 보컬. 생초 물결표, 물결표. 와, 우리 육장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생일이라고 1156회 진짜 감사합니다 육장현님. 아, 우리 육장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육장현님 육장.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놀이공원 방송이 안 되고 놀이동산 방송이 안 돼서 그냥 재밌게 놀다 올게요. 아, 육장현님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선이? 아니, 명선이 내가 축하한다고 내가 선물을 보내줘야 됐었는데, 깜빡 잊어가지고. 그걸 까먹어가지고. 명선이 복수하는 것 같아. 승현이 형 가서 큰 그림 그리고 와. 아니, 내일 놀이동산 갔다가 와야지. 내일 놀이동산 갔다가 와야지. 큰 그림은 그려. 근데 저기 보면 볼수록 달달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 나 이런 선물 약간 좀 처음 받아봤어. 진짜로 이런 선물 약간 좀. 승현이 형, 그래, 오늘은 생일인. 근데 뭔가 편지 받고 내일 쉴 싶었는데 거면 오늘 그건 열심히 좀 아쉽네. 방송해야지. 믿음한 여유한 줄 알았더니 방송도 여유 있게 하고 있네. 무슨 소리십니까? 아, 임도인발은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분들 다 있기로 했으니까 잊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도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인도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우리 발걸음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 발걸음 형님 어서 오세요. 아니, 내가 그런 말한적 없었어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나마스테스테스테 나마스테.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미안하다고 했어. 나 그런 말안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오빠가 많이 힘든가 보네 하고 안아주던데. 구이가 나세했어. 진짜. 근데 내가 요즘에 진짜 좀 극심했는지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기회 날때 진짜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아니, 막상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나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요즘에. 나 혼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막상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랬던 것 같아서 좀 뭐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딱 끝나고 나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와, 사실상 코이가 사람 하나 살려주더라.
와, 우리 쪽쪽이까지 우리 웅장 형님이랑 1108기 우리 또 진짜 방송을 잘 못해요 제가. 목표치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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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어제 예? 은호도 저렇게 리셋하던데 저거는 왕따식 운영이냐. 왕따리 왕따리 따따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꾸. 뭐, 왕따니, 왕따 아닙니다.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카톡 진짜 불나게 왔어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제가 잠 어제 못 잤다 말씀드렸죠. 어제 진짜 카톡이 오지게 울려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진짜 선물 막 오고. 이 형 레알 극심해진 거 이용해서 리액션 창렬이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야, 형태 형이 말한 20. 근데 지기 친구는 안 왔잖아. 야, 형태 형이 말한 15초 법칙 그거 지금 지나가는데 저걸 또 예리하게 캐치해서 풍 터지고 15초 동안 그 정적을 대충 넘기면 이제 창렬이란 소리 안 나온다고 형태 형이 말해주길래 그 법칙 딱 썼는데 그걸 또 예리하게 파악했어? 10년지기 그 10년지기 그분이라고 하지 말고 명훈이라 해. 우리 명훈이가 좀 어디 요즘에 스타도 어제 올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바빠서 잊을 수도 있어요.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고 들을 사람이 없어서 31 이얼즈 올드 말을 듣네. 마음속으로는 항상 축하해 줄 겁니다. 지금 잠시 까먹었다 뿐이지. 어, 괜찮으면 바로 축하해 줄 거예요. 아, 우리 호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코 생긴 거. 그 대신 이런 코가 너는 안 바쁘니까 11일 명훈이 3주년 코가... 축하해 줄 거야. 야, 명훈이 3주년? 그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호야형님. 야, 우리 무이스북이 어서오고, 우리 무이스북이 방송 3주년 축하해달라고. 이 땡내 생일도 안 축하해주는데 무슨 방송 3주년이야, 이씨. 내 생일도, 야, 내 생일도 모르는데, 이씨 땡 무슨 3주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뭐 쪼잔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친한 사이끼리는 그런 거 챙기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안 와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진짜 친한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챙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아시겠죠, 형님들? 현이랑 진무기 형 진짜 친하지만 진무기 형이 어제 뭐 전화 오곤 했지만 전화하고 카톡 오곤 했지만 따로 방송 오진 않았잖아요. 그렇게만큼 이제 서로 마음만 전하면 충분하다고요. 예? 아! 아, 형님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서로 더 끈끈하고 그럴수록 서로 더 챙겨야죠. 서로 이제 더 친하고 그렇게 생각할수록 서로 더 챙겨야죠. 아, 우리 호야형님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호야형님 방송 분위기가 점점 민구형이 닮아. 아, 아니 캠충이 여캠충이요?
여캠충이랑 우리 캠충이랑 저녁 드셨다고요? 형은 텐션이 없다. 이거 주문처럼 해주는 거야? 텐션 안 떨어지라고? 존나 충신이네, 진짜로. 탁탁탁 김영우어 헉지 크흥 김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런 거 치지 마. 야, 이런 거 치지 마. 왜 그래? 와, 우리 발걸음 형님이 백해. 우리 발걸음 형님. 아, 우리 발걸음 역캠파괴 저주. 아, 무슨 소리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스타리그 하던데요? 아세요? 스타팬분들은? 오늘 강민영님의 뭐, 스타크래프트 뭐 하더라, 형들? 아이고. 왈왈왈왈왈왈. 와, 우리 촉촉이가 백국에. 빵, 빵, 빵. 빵, 빵. 빵. 고맙습니다. 와, 우리 발걸음 형님이 또 오늘은 스타리그 파괴하러 갈 거냐? 100개! 발걸음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현이를 위한 말만 해주세요. 오늘은 현이를 위한 말만 해주세요. 현이 벌스데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현이 벌스데이니까. 뒤에 저거 뭐냐? 크크크. 저러다 헤어지면 유유. 우리 오메킴 코이에게 너무 빠진 거 아니노? 아니, 코이가 선물해준 거예요, 저거. 물론 저도 빠졌지만, 저거 코이가 선물해준 지금 거예요. 박보검을 보는 건지 헷갈리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누가 뭐, 어떤 BJ가 쉬고 온대? 영화는 지옥인데 풍 받고 웃음이 나오냐? 영화도 빨리 와가지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영화도 빨리 코이 타투 있어요. 여기 몸에 모른 척 지렸다 인정 어인정. 코이 여기 발목에도 타투 있고 타투 있어요. 와, 우리 보물알 땡땡이 형님 백국에. 아, 감사합니다. 땡땡이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승현이 베개는 코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코이도 집에선 네 얼굴 보기 싫은가 보다. 아니, 나한테 선물로 준 건데. 아니, 코이는 이제 가족분들이랑 살잖아. 아, 일단 지금 문의했던 다른 분들 뭐딱 하기로 한건딱 하기로 한건 없는데, 이제 일단은 그, 뭐, 민국이 형님이랑 흥민이랑 보러 다음 주에 내려갈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분들 한번 뭐 같이 할거 있으면 같이 할수 있도록 물어봐야겠다. 그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내려갈 건데. 뭐 가는 김에 이것저것 또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갔는데 진짜로 그, 무버지 아버님한테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이번에 좀 선물 사들고 내려가려고요, 다음 이번에. 주에 역캠 대전에 역캠 보러 가는 거잖아.
아니, 하필이면 다음 주에 이제 가는 김에 그거 하는 거지. 제가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겸사겸사 하려고 가는 거지. 몇 하려고 캔대 가는 전엔 게요. 파괴하러 가는 거냐? 근데 원래 내가 이미지가 좀 그런 역캠 좋아하는 이미지여서 이제 원래 그런 거 있으면 딱 바로 일단 나랑 같이 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랑 같이 안 하는 표정 관리 잘해야지 키윽키윽 스포하면 억하냐? 나한테 얘기 안한 이유가 파괴될까 봐 그런 거 아닐까 혹시? 흐앙이맹키로 파괴하러 가자. 아, 채팅창 없어도 되죠. 근데 없으면 이렇게 거울이 보여가지고 거울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울 보여서. 여기 거울 보이잖아요. 옷장 제가 저이 집에 오면서 이 집은 가구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느라고 진짜 이사 올때돈 많이 썼던 것 같다, 진짜. 처음에 딱올때이 집은 가구가 없었어가지고 가구 사느라고 처음에 돈 많이 썼던 것 같네, 이때. 현이도 멘탈 좀 키우도록 형 할게요, 생일 현이도. 축하해, 물결표, 물결표. 아, 우리 초록한 백지빨개 11월 8일 현이 생일 버스데이. 출연 가능해. 출연 가능해요. 이게 옷장인데 벽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들 저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형 옷장이고 옆에 옷장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으로 보이지. 여기가 옷장입니다. 흰색. 여기 멘탈 훈련 진짜 한번 멘탈 강화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다시 봅니다.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리액션 정말 창렬이 되었네요. 사이렌 리액션. 아니, 수금 방송이 아니라 그냥 방송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해요. 스타 변형 때 피곤해 뒤집었다. 30명 컵라면 2개 먹방하고 있는데 살기가 느껴진다. 뒤에 베개에 오메 얼굴 성악승 닮음 인정 어인정. 안녕하세요. 승현이 어서 와라. 라면 드시고 계시네. 반갑다. 나 근데 비빔면 한개양 너무 적다. 씨발 벌써 다 먹었어 이거. 먹방 6초 됐냐? 한개 벌써 다 먹었어. 양 너무 적어. 아유, 너무 적어, 양이. 아, 승현이 어제 생일이었나, 맞다. 승현아, 축하한다, 잉? 한잔해야지, 또. 응? 남자끼리 뭐, 씨발, 뭐, 어? 오글거리게 뭐, 케이크 주고 막, 그럴 수 없잖아, 한잔해야지. 오늘이 아, 생일인데. 아, 비빔면 다 좋은데 양이 너무 적어. 제육이 스폰 뭐 바로 하죠 형님 해주시면 스폰 한 개여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상대가 오메야 비빔면 먹는 형태한테는 선물 받을 생각 말자. 키윽키윽키윽키윽.
저는 솔직히 발가명이 스폰해주신다. 한 개여도 하는데 상대방 입장이 루시우가 비빔면도 먹네. 그래도 기본은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님? 100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먹는데 1분 걸렸냐, 이거? 아! 야, 이거 먹는데 1분 걸렸냐? 씨발. 먹을 게 없어. 고모님, 100개 단판, 1분 라오발, 상대는 마음대로요? 아니, 뭐, 먹을 게 없어. 라오발 드세요? 아, 나, 씨. 네, 제가 면을 좀 잘 먹어요. 이거 뭐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기적 노래 불러달라고요? 승현아 뒤로 가기 눌려라. 형 지금부터 노래 불러야 된다. 아! 동생 앞에서 쪽팔리기 싫다. 아직은 뒤로 가기 눌려라. 여기 계세요. 아, 우리 보물의 탱탱이 형님이 또 118개. 보물의 탱탱이 형님이 118개. 아, 보물의 탱탱이 형님. 진격의 거의. 아! 제가 못 방하는데? 어차피 누구랑 해도 똑같잖아. 기대도 안 해. 아까 있었는데. 은혜 어서 와라. 지금 여기 템플릿을 안 갔기 때문에 한 번씩 오는 거 막으려고 천천히 좀 안 하는 거 같아요. 저기 있죠. 6번 하려고. 어, 먹었다. 잘 붙었다.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 완전 잘 붙었어. 가면서 줄게. 스쿠터 한 번 하고 나오면 와. 사랑하는 놈의 야, 이거 안 뜨던데. 생일 축하합니다. 시간차로 갈게요. 승현아 생일 축하한다. 근데 시간차로 갈게요. 한번 생일 축하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생일 축하하려고 한다고. 보셨죠? 내일 하나 내일. 형님들 보셨죠? 이렇게 현일을 축하한다고요, 여러분들. 네? 젓가락이 없네? 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태란이 드랍쇼 하나 보내야 돼. 7시. 현일을 이렇게 다들 축하해 준다고요. 지금 참 제호도 뭐 하고 누구랑 해야 되지? 누구랑 해야 되지? 오메야 지인들 상태가 다 왜 저러냐? 키우. 아, 재욱이 강민배 스타리 가고 있네. 재욱이. 강민영님 베스타리그 성균이랑 3판이선 하고 있네, 형들. 누구랑 때려야 되나? 네오포르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그랑 가겠습니다. 네오포르테 보고 싶으시면 저그. 이영아님 어떻습니까, 형님? 리 YH 태풍 저그 이영아 어떻습니까? 생각 안 되네. 네, 가능해요. 네오포르테요? 네오포르테. 네오포르테 할게요. 네, 다운받고 있어야겠다. 지속적인 공유가 이곳 요즘이 나와.
좋아. 그래 나잖아. 불면증 등 수면이가 요새 잠을 잘 못 자는데 나잖아. 식욕 저하 또는 식욕 증가와 관련된 체중 1년 동안 20kg 쪘잖아. 이거 나잖아. 주의 집중력 저하, 스타할 때 집중 잘 안 되잖아 요새. 야, 우울증인 것 같네 진짜. 100개 더 얹어주신다고요 부유경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발걸음형님이랑 100개 부유경님도 100개 얹어주시고 와우 감사드립니다. 채널 어디로 가면 돼요? 채널 OME 와주세요. 자, 수고. 안녕하세요. 갈게요.